LG전자가 3대 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50조 원을 투자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LG전자는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. 3대 신성장 동력으로는 논 하드웨어 혁신, 기업 간 거래 성장, 신사업 동력 확보를 꼽았습니다. LG전자는 2030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이들 3대 축의 비중을 50%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. 3대 성장 동력을 포함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5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. LG전자는 사업 모델과 방식의 혁신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입니다.